영상 안 올라오네요. 정주행 마치고 왔습니다. 사라기 정주행입니다. 다음 편이 불사조 기사단 존버탑니다. 다음 편은 언제 나와요? 이것은 바로 지금. 안녕하세요. 종강하고 돌아온 별의별기에게 대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영상 대로의 기말고사 후기 Q&A가 아니라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디테일과 비하인드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스포일러 당연히 있죠. 주의하세요. 별의별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이 영화는 해리포터와 죽음의 선물 책이 발간되기 10일 전에 개봉했습니다. 데이빗 예이츠 감독이 불사조 기사단의 메가폰을 잡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불사조 기사단부터 죽음의 선물 파트 2까지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끝난 후에도 이어서 신비와 동물 사전까지 계속해서 감독을 맡고 있죠. 헬레나 보넴 카터는 벨라트리스 역을 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원래는 헬렌 맥클로리가 벨라트리스 역을 맡았는데 임신을 하게 되어 출연이 불발됐죠. 그래서 뒤이어 헬레나 보넴 카터가 역할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헬렌 맥클로리는 말포이의 엄마 역인 나르시사 말포이 역으로 혼혈 왕자부터 출연하게 됐죠. 엠마 워슨은 영화 촬영을 마치고 하차를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해리미온느 역을 다른 배우가 맡게 되었을 때 관객들이 이질감을 느낄 것 같아 그냥 계속 쭉 해리미온느 역을 맡기로 했습니다. 아이디어뱅크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해리가 루핀 규스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자 루핀 규스의 스타일로 옷을 입는 설정을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 예이츠 감독은 이 설정이 마음에 들었고 전반적인 해리의 의상은 이를 토대로 설정됐습니다. 엘러스터 무디가 해리를 데리러 왔을 때 했던 대사 Professor Moody, what are you doing here? Rescuing you, of course. 이 대사는 비밀의 방에서 론이 해리에게 했던 대사와 똑같습니다. What are you all doing here? Rescuing you, of course.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전화부스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네요. 어울리지도 않는 정장을 입고 있는 볼드모트. 이 장면은 볼드모트가 해리를 도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언제든 해리를 찾아와 해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걸 뽐내는 볼드모트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한편으로는 해리 본인의 생각을 지배하는 볼드모트를 상상하는 해리의 상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랬어요. 감독 데이비드 예이츠가요. 루나 러브굿 역을 맡은 이반나 린치의 데뷔작입니다. 15,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었다고 하네요. 이 빨간 귀걸이는 이반나 린치가 직접 만든 귀걸이입니다. 3, Potter. You better enjoy it while you can. I expect this to sell in Azkaban with your name on it. What I tell you? Complete nutter. Just stay away from me. 때리면 나도 때리고 또 때리면 나도 또 때리는 이 사이는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촬영 중 앨런 린맨은 네빌 롱바텀 역의 매튜 루이스와 루니즐리 역할의 루퍼트 그린트에게 자신의 차 BMW의 접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둘이 불의자한 촬영 당시 자신의 차에 밀크쉐이크를 쏟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루퍼트 그린트는 영화에서 퀴디치 경기 장면이 빠져서 실망했다고 합니다. It means the ministry is interfering. 정부는 원래 학교에 간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가족 구성들을 완성하기 위해 원작자 J.K. 롤링은 70명의 블랙 가문 구성원의 이름을 알려줬고 각자의 관계까지도 설정했다고 합니다. 블랙 가문의 구성원 이름은 별자리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초책역의 케이티 렁은 다니엘 레드클리프와의 키스씬이 부담이 돼 몇 주 전부터 이를 위해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촬영 당일이 되자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몸살을 앓았고 촬영을 미뤄졌습니다. 인종차별하네요. 이멜다 스탠턴은 그 누구보다 돌로레스 엄브리지 역할과 찰떡이었습니다. 작품 세계관 속 최고의 괴물이라고 최고의 극찬을 본인 입으로 본인에게 했습니다. One person couldn't feel all that. Explode. You've got the emotional range of a teaspoon.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웃은 장면입니다. 데이비드 예이츠 감독은 이 장면이 마음에 들어 그대로 영화 장면에 넣기로 했습니다. Which way are you going, Longbottom? 시리즈 통틀어서 드디어 첫 대사를 했습니다. Expelliarmus.
Wands away. 정말 안 들킬 줄 알고 연습한 걸까요? 속삭인다 해도 주문을 외치면서 연습을 하는데 뭔 생각으로 수업 중에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걸까요? Professor, will you please tell me what's... 사춘기입니다. Look at me! 사춘기입니다. What's happening to me? 누가 봐도 사춘기입니다. 호그와트는 마법 수업만 있지 사춘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나 봅니다. In these lessons, I will attempt to penetrate your mind. You will attempt to resist. 어떻게 저항하는지는 말 안 해주고 그냥 저항하래요. Control your emotions. Discipline your mind.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달라고요, 그님. 이 신에서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Time has come for answers, whether he wants to give them to me or not. Have you brought the Veritas Serum? I'm afraid you've used up all my stores in interrogating students. 초챙이 자신의 친구들을 배신한 게 아니라 베리타 세룸이라는 자백제를 먹어 협박을 당했다는 것과. He's got Padfoot at the place where it's hidden. What is Padfoot? Where what is hidden? What is he talking about, Snape? Come on, Moony, Padfoot. No. 스네이프가 일부러 모른 척했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갓 스네이프. 네빌이 성공했던 이 발음하기도 힘든 주문은 1학년 때 헤르미온느가 네빌에게 걸었던 주문입니다. 몸소 당해봤으니 이 주문에 대해 잘 알고 있었겠네요. 한편으로 친구한테서 당한 주문이니 충격이 커 트라우마로 남았을까요? 어른 마법사들의 싸움을 표현하다 보니 영화에서는 지팡이를 휘두르는 모션이 많이 보입니다. 이를 위해 지팡이 안무가 폴 해리스가 캐릭터마다 다른 스타일의 지팡이 모션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루시우스 말프이는 고풍스럽고 절도 있는 모션이고 시리우스는 좀 더 저돌적인 모션이라고 하네요. 해리가 루시우스 말프이의 지팡이를 날려버리고 시리우스는 Nice one, James! Bellarmus! Nice one, James! 해리의 아빠 제임스 포터가 스네이프의 지팡이를 날려버렸을 때와 똑같은 말을 했죠.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와중에 아바다 카다블라 주문은 벨락트리스만 생각났나 봅니다. 시리우스가 죽고 해리가 슬퍼하는 장면을 촬영할 때 이 촬영을 지켜본 헬레나 보넘 카터와 엠마 왓슨 그리고 보니 화이트는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설은 시리즈 중 최대 분량인데 시리즈 중 두 번째로 가장 짧은 러닝 타임을 가진 영화, 원작의 핵심 내용이 빠져버려 론과 헤르미온느가 반장을 못해서 요일탄 불사조 기사단의 비하인드와 디테일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다음은 혼혈왕자죠?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별의별 기획의 대루였습니다. 안녕!